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헬멧에 사실 이만큼 튀김불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방음막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리로 되어야지만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야지만이 눈으로 전혀 튀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헬멧을 링크를 찍어 놓을 테니까 이 헬멧을 구입하셔서 반드시 안전한 예초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찍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보호구를 보셔도 깔끔하게 씻어졌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을 그것을 깔끔하게 씻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지금 예초기 날 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고 이렇게 콘티 박스랑 사실 앞치마랑 이렇게 전체 다를 깔끔하게 씻어서 보관을 합니다. 잠시 저희 동네에 지금 또랑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풍경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지금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콘티 박스를 씻을 때 사실 여기 보시고 있는 이 솔을 가지고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씻어 보니까 이 콘티 박스 하나를 오른쪽, 왼쪽, 안쪽, 위쪽, 아래쪽을 씻다 보니까 콘티 하나가 씻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6개 밖에 없지만 지금 제가 오늘 씻은 것이 12개를 씻었습니다. 12개를 씻으면서 하나에 15분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솔로 구석구석 진 곳을 비벼줘서 물에 담가서 씻어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이러한 장갑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장갑이 이렇게 있는 이 오돌토돌한 이 돌기가 있는 이 장갑을 가지고 썩썩 문대면 얼마든지 잘 씻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장갑을 가지고 물에 담갔다가 이 또랑에서 씻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콘티박스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씻으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위가 거의 깔끔하게 씻어졌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콘티박스가 깨끗해야지만이 과일이든 무엇이든 담아도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솔을 가지고 문대도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갑을 가지고 기본적인 안 부분도 장갑을 끼고 물에 묻혀서 썩썩 문대 가지고 물에다가 헹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콘티박스를 씻을 때 꼭 솔도 좋겠지만 솔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갑을 가지고 깔끔하게 씻어서 여러분들도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촬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